안녕하세요. 이창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적장사에서 마지막 요셉 이야기가 남았죠. 지난 적장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또 몇 분은 또 좀 몸이 안 좋으세요. 몇 분이 패널로 참가하셨는데 우리가 짜고 할 것인가, 즉흥적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어 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장사를 정리하면 적장사의 주제를 두 가지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양슬기 전사님이 자료를 뒤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적장사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적장사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앞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가 그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죠? 야곱. 야곱과 요셉. 요셉까지 네 명이 적장사의 주인공들인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어떻게 소화했는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말씀을 나눴죠.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품었다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약속을 품었다. 품었다. 예. 예, 뭐로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 후손과 땅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축복의 2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약속을? 계승했습니다. 계승했습니다. 네, 성실한 학생은 기억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순종으로. 네? 모리아산에서 순종함으로 그 이삭은 아버지의 그 약속을 계승했습니다. 그 밑에 적장 3세대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는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갈등을 그 약속으로 돌파했습니다. 약속으로 돌파했어요. 베델과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야곱은 돌파했어요. 전에는 그 요셉이 제일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는 야, 아브라함이 위대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좋아진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꼼수가 있고 파렴치하고 그래서 나는 선비의 아들로서 야곱은 맞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곱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 야곱은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어떻게 했다? 돌파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 약속은 처음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감춰져 있었어요. The hidden call of God. 하나님의 감추어진 부르심인데 그는 그 약속의 비밀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약속의 비밀을. 요셉은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약속의 비밀을 찾아낸 사람. 네, 이것이 바로 적장사입니다. 약속을 품고 약속을 계승하고 약속으로 돌파하고 약속을 찾아내는 이 적장사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요셉의 얘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또 너무 좋아하는 그
요셉, 그가 더하시리라는 요셉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면서는 약간 슬픈 요셉 얘기도 조금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좀 뒤숭숭하고 슬프기도 한데, 슬픈 요셉. 그렇습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또 퀴즈, 우리 패널들을 향해서 퀴즈가 갑니다. 세 분이 오늘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안 했거든요. 네, 우리는 약속의 비밀을 찾아갑니다. 지금 요셉이니까 비밀을 찾아갑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한 명씩 쫙쫙쫙 얘기했는데 걸리는, 이제 막히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죠? 네, 요셉과 관련된 거. 자, 김재일 목사님부터 시작. 채색옷. 채색옷. 보디발. 보디발. 꿈. 꿈. 감옥. 땡! 네. 아. 자, 그의 이름은 성영모 목사님이었습니다. 성영모 목사님이었어요. 보디발, 감옥, 그 다음에 감옥 갔나요? 아, 김재일 목사님 감옥이라고 했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시 생각났죠? 성영모 목사님부터 또 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 시작. 흉년. 흉년. 종. 종. 풍년. 풍년. 이거나 이거나. 이게 재밌는데요. 자, 선생님부터 준비됐나요? 시작. 간수. 간수. 인장 반지. 인장 반지. 술관 원장. 술관 원장. 떡 맡은 관장. 떡 맡은 원장. 오, 땡! 아, 이제가.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예.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생각보다 많네요. 인장 반지. 예. 또 수레도 있죠. 으뜸 수레도 있고. 예, 1차적으로 제일 생각나는 거 꿈이고, 형제들이 많았죠. 예, 12명 형제. 그리고, 형들과의 불화, 고생 많이 한 거. 또, 노예 생활한 거, 또 유혹도 받은 거,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 국무총리가 된 거, 꿈을 해몽한 거,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용서한 이야기, 나중에 죽어서 막벨라 동굴에 묻힌 이야기. 요셉의 그 가족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요셉은 형제들이 11명,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어머니가 넷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거 이제 다음에 좀 현대적인 걸로 바꾸려고 해요. 저는 이게 노스텔지어가 있어서 이게 좋은데 어떤 분들이 왜 화이트보드를 안 쓰세요?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이 독일에서는 아직도 저런 것은 안 하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의 형제들인데요. 어머니가 넷이라고 그랬죠. 야곱의 부인이 넷이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아내 넷과 열두 아들을 얻었어요. 손해본 건 아니죠. 근데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라고요? 라헬이죠. 근데 라헬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의 이름이 레아입니다.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야곱은 어쨌든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장인 라반에게 속았어요. 당시에는 신혼 초야를 치르는데 7년 일해가지고 라헬을 얻기로 했는데 신혼 초야를 치르는데 조명도 없고 그죠? 그냥 장막에 들어가니까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레아야. 그래서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헬하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 약속을 하고 일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14년 일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라헬에게서 아이를 낳고 싶었겠죠.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을 자식들을 낳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먼저 태해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와서 막 뭐라 그래요. 왜 나에게는 아기가 보면 이렇게 야곱이 화를 벌컥 내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고. 예, 어린아이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아들을 넷을 연이어서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에게 빨간 줄을 두 줄 그어놨는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라헬은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 몸종을 통해서라도 내 대신에 아이를 낳아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또 시키는 대로 하네. 그래서 단하고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또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자기가 이제 유다를 끝으로 넷 낳고 아기가 안 나오니까 자기도 뒤질세라 실바라는 몸종을 또 야곱에게 보내요. 야곱이 또 순종하죠. 예,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째요? 4명에다가 8명 됐죠. 8명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레아가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레아가 또 아이를 낳아서 이사갈과 스불롬 둘을 더 낳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10명. 아우 많다. 그리고 나니까 라헬이 너무 슬퍼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라헬 좋아했고 라헬보다 더 좋아한 사람은 야곱이죠. 라헬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11번째로 태어나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먼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성격이 안 좋은 장인어른과 싸우면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도 많이 낳고 아들도 많이 낳았지만 그가 정말 원하던 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곱에게 떠나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일가족을 다 데리고 떠나는 마당에 마지막 아들을 낳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어요. 베들레헴을 지날 무렵에 야곱도 인생에 슬픔이 많았어요. 꾀도 많았지만 슬픔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도 고향을 떠나야 됐고 먼 곳에 가서 살면서 정말 애쓰게 고생했는데 별로 남는 건 없었고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다른 어머니들만 계시고 자기의 어머니는 없었고요. 그 대신에 빌하가 자기 어머니의 여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어머니가 됐죠. 그래서 이 빌하가 요셉과 베냐민에게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성장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12명의 아들들의 판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내시니까 사파전으로 나뉠까요? 예, 그게 예상됐던 거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파전이 아니라 이파전이었어요. 요셉 한 명과 나머지. 그 정도로 아버지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요셉에 대한 그 애정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유목민 집안에서 양을 치고 그 다음에 뭐 들에 할 일이 많은데 요셉은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채색옷을 잔치대 옷을 입히는 거죠. 그는 그냥 누가 봐도 상속자예요. 그랬더니 그 다른 아들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치게 사랑받는 자와 지나치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사랑의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 오세요.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족장사에 요셉의 그 부르심의 도구는 뭐냐면요. 뭐예요? 꿈. 꿈이에요. 요셉은 꿈을 두 개 꾸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베테랑으로 섬기는 김재희 목사님은 요셉의 꿈 얘기를 설교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꿈은 뭐였죠? 11별 단이 저랑
예. 볕단이 절한 게 먼저예요? 해와 달과 에람벨이 절한 게 먼저예요? 볕단이에요? 네.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와 형들의 볕단이 절하는 거죠? 볕단이 맞습니다. 네? 볕단이 먼저네요. 별달이 먼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열한 별과 해와 달이 자신의 별에게 요셉에게. 네. 자신의 별이에요. 자신에게요. 요셉에게요. 그렇습니다. 예,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꾸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네 종이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조차도 너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냐? 아, 그렇게 화를 내고. 그 아버지도 야곱도 제가 어쩌다 저렇게 풀릴까 이렇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이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꾼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은 갈등과 시련을 만들어냅니다. 갈등과 시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준민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예, 그 베스트셀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꿈꾸는 자. 그리고 갈등과 어려움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죽은 것처럼 가장해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버려요. 예. 그리고 요셉의 겉옷을 벗겨다가 짐승의 피를 칠해가지고 아버지에다 갖다 주죠. 그리고 I'm sorry. 아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너무 슬퍼하죠. 네. 라헬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슬퍼했는데 죽자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정말 그렇게 울어요. 성경에는 울음에 대한 얘기가 또 꽤 나오는데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했다가 요압의 손에 죽죠. 에브라임의 숲에서 머리가 걸리고 그리고 요압이 던진 창이 그의 가슴을 꿰뚫어서 죽는데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도 그렇게 많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이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슬퍼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예, 성경의 사람들에게도 슬픔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꿈은 시련을 낳고 갈등을 낳습니다. 17살 꿈꾸는 소년 요셉은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려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니까 그곳이 다시 이집트. 족장들은 이집트를 전부 다 갔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집트를 애굽을 가서 거기에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을 자기가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갈등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갈등과 시련 속에서 이 꿈의 하나님 꿈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글자를 옆으로 써서 꿈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꿈을 주신 이를 신뢰하면 그 꿈은 뭐가 되느냐?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성품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품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성품을 갖게 되느냐면 예,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는 성품을 갖게 돼요. 그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잘 된다. 저는 이런 말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품들이 갖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젠가부터는 잘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잘 되고요. 네. 전도를 해도 잘 되고. 뭐를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품은 지혜입니다. 요셉의 성품은 형통 그리고 지혜. 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는데 이제 그 꿈의 비밀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금방 질투를 삽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그를 점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유혹의 시련을 받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의 성품은 더 깊어져가요. 그랬더니 그 성품이 뭐가 되냐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꿈을 해몽하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의 그 장관의 꿈을 그가 해몽해 주므로 그는 다시 파라오에게 석방돼서 발탁당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다. 7년 가뭄을 예고하고 또 7년의 흉년과 7년의 가뭄을 예고함으로써 그는 일약 국무총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요셉의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물론 이집트의 그 흉년을 미리 예고하고 풍년 때에 그 양식들을 잘 저장하고 관리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 이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르심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 야곱 아버지의 집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근동에는 이 기후가 안 좋기 때문에 가물고 또 사막 지역이 많아서 흉년이 오거나 물이 없으면 그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꾸러 왔다고요. 아니면 피난 난민으로 왔어요.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곱은 오지 않고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빌리러 옵니다. 구걸을 하러 오는 거죠. 그때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마음에 고통을 받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왜 용서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형들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의 아버지의 집과 나의 민족을 나의 동족들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복음의 사람들은 항상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부르심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자기의 가족과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것도 있지만 앞으로 더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출애굽, 엑소더스를 미리 예비하는 역할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디코딩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었던지, 왜 감옥에 갇혀야 되었던지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요셉은
바로의 그 궁궐이 떠나가도록 꺼이 우는 장면이 나와요. 네,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언제나 굉장히 젖어오는 것 같아요. 요셉의 그 어릴 때부터의 삶이 어머니를 잃고 또 그리고 모진 고통을 받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왔던 그 많은 세월들이 또 유혹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기는 했지만 언제 자기는 버림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숨죽이고 살았던 그 세월의 의미가 밝혀지는, 그래서 너무나 슬프게 꺼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왜 요셉의 이야기가 슬프냐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요셉은 요셉의 특징은 앞서 달리는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달리는 자, 그러면서 그는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기도 했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형제들 식구들이 다 이사를 와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70명이 오거든요. 그 70명이 오는데 그 70명이 이사를 온 창세기의 마지막 대단원이 그렇게 오는 장면인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세우시려고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정리하는데 거기도 70명이에요. 70명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는 완전수 70명, 이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인데 앞으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에서 요셉의 이름은 빠집니다.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요셉의 이름은 빠져요. 왜 빠질까요? 요셉은 자기가 빠지고 자기 아들 둘을 집어넣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저는 그게 좀 못내 섭섭하고 슬퍼요. 그리고 요셉은 그 열두 아들 중에서 자기가 정말 고생했고 억울했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다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열두 아들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대표는 미안하지만 유다가 차지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보니까 형들은 더 나빠져 있고 요셉은 더 좋아져 있고, 보통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들도 좋아져 있는 거야.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좋아져 있는 거야. 특히 그 루벤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우리 동생을 데려가면 차라리 나를 당신의 점으로 세워달라. 왜냐하면 막내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두겠다. 요셉이 짐짓 형들을 떠보려고 그럴 적에 유다가 너무 착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될지언정 우리 아버지를 다시 슬프게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요셉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유다는, 넷째 아들 유다가 유대민족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에 국무총리를 마친 다음에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요셉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자기의 유고를 자기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그 막벨라 동굴에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저는 그 얘기도 굉장히 마음에 애잔해요. 그는 평생 앞서 달리는 자로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쓰임 받고 약속의 비밀을 풀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자리도, 약속의 땅의 열두 지파의 몫을 받는 것도 두 아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넘겼고, 열두 아들의 대표의 자리도 유다에게 넘겼고, 그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편지처럼 향기처럼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요셉은 복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도
네,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말이 어려워지네요. 마음속에 약간의 어떤 슬픔과 같은 그런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으나 그러나 그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었을까? 차지하는 복이 아니라 여는 복이었다. 저는 이게 복음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차지하는 복이 아니라 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앞서 달리는 사람들, 우리는 꿈의 비밀을 푸는 사람들, 그리고 차지하는 대신에 문을 여는 사람들,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적장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